드래곤볼 피규어들이 씨가 말랐다고 막 그랬는데. 드래곤볼이 되게 많은데요? 나 잘못된 정보를 줬네. 와우! Very good. Wow, wonderful. Not light. 네, 지금 엄청 덕후 같은 거 아시죠? 자, 저는 지금 홍콩에 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홍콩 디즈니랜드 온 김에 짬을 내가지고 피규어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홍콩 피규어 투어 가이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홍콩은 뭐 일본 도쿄보다는 굉장히 더 간단합니다. 피규어가 모여있는 곳이 세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몽콩에 모여있고요. 인스포인트, CTMA, 그리고 신호센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신호센터는 핫토이 그때 보여드렸었던 시크릿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CTMA는 이제 예전 같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레어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 군데만 가야 된다? 바로 이곳 인스포인트만 오시면 됩니다. 어떤 피규어, 어떤 레고 포인트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도록 하시죠. 저는 뭐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볼게요. 굉장히 입구가 좁고 통로가 좁아요. 웬만하면 평일에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말은 숨이 가쁠 수도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아, 진짜 좋네. 네. 그래도 오늘은 평일이어서 조금 적은 편이에요, 사람들이. 뭐 홍콩에 와서 피규어 볼 때 가장 단점은 홍콩 달러가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99달러야. 그러면 이렇게 1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들고 다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35,000원. 나쁜 가격은 아니네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드래곤볼 피규어들이 씨가 말랐다고 막 그랬는데 피규어야지. 드래곤볼이 되게 많은데요? 나 잘못된 정보를 줬네. 망가 버전 괜찮지 않아요? 이게 베지트, 베지트 같아요. 아, 베지트 78,000원. 나뱃이야, 나뱃. 뭐 피규어도 피규어지만 홍콩은 레고가 싸요. 레고 스토어에서는 사실 좀 비싼데 인스포인트나 CTMA 이런 매장 내에서는 좀 싸거든요. 단점은 이걸 들고 가기가 뭐하다는 거지. 캐리어 좀 큰 거 가져올 거겠다.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 레고 이게 이렇게 LED 해놓은 거? 이런 레고 봤어? 이러는 거? 이게 약간 옛날에 잠깐 나왔었던 레고 팩토리 단종된 레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레고 가격이 제일 저렴한 샵이었던 걸로 알아요. 켄슨스 샵, 켄슨스 샵.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사주시게요? 아니요. 왜 얘기하라는 거? 그냥 얘기만 해요. 아 뭔지는 궁금해서. 저 메카프리저가 아까 매장에서는 117,000원이었는데 여기서는 105,000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 더 싼지, 더 싼 데가 있는지 또 봐야 되는 거야. 바쿠리오 싼데요. 바쿠리오는 하나, 요거는 사도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해요? 한 20만 원 해요. 20만 원 정도? 되게 싸네. 여기서는 지금 143,000원. 발품을 팔긴 해야 발품을 좀 다 팔긴. 근데 그거는 일본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발품 판 만큼 싼 걸 살 수 있죠. TV 있어요? TV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무조건 오래 다녀야 돼. 하, 이런 거 너무 귀엽다. 이제 처음에 넋놓고 그래서 이 뭔가 동선을 계산 안 하고 보면 되게 헷갈리겠다. 헷갈려요. 그리고 이런 데 오면은 홍콩 한정판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게 한정판이잖아요. 30만 원이니까 막 그렇게 또 싼 건 아니래요. 아,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이런 거 우리 지금 뮤지엄에서 팔고 있거든요. 6,600원에 파네. 손님 부서에서 얼마에 팔았어요? 9,900원이었나?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Excuse me. How much is it? 아, 됐어. 오케이. 바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네. 아, 와우. Very good. Wow, wonderful. Not light. 아, 바로 사시네요. 야, 이거 들고 갈 수 있나? 감사합니다. 오케이, thank you. Bye, welcome. Yeah. 우리 와이프가 영상 보면 학을 떼겠다, 이거 산 거 보고. 이 스타트를 잘못했네. 여기 좁은데 내가 너무. 네, 지금 엄청 덕후 같은 거 아시죠? 자, 한 칸만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나와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창작 레고품들도 이렇게 따로 있어요.
저거 너무 갖고 싶다. 포포. 어? 32,000원. 나뺏이에요. 돌아갈 차비는 남겨놔야 되니까 미리 갖고 있어. 이거 없으면 우리 못 가니까 이 차비 빼고는. 얼마나 사주려고? 두 개는 내가 못 보던 거야. 사야 될 것 같아. 뭐가 진품이고 뭐가 가품인지도 사실 잘 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아보고 사긴 사셔야 돼요. 일단 오케이입니다. 와, 봐봐. 7단 변신 세븐 체인저 있다. 어, 이건 우리나라 거네요. 근데 가격이 넘사네요. 84만원입니다. 아. 전에도 왔었는데, 요 집이 좀 비싸요. 네, 레트로를 파는 데 요 집이. 레트로라서. 네. How much is it? 120. 아. 똑같아요. 똑같아. 아, 아까 거기도 있었잖아. 800. 오케이. 메뉴. Wait a minute. 오케이. 알았어. 세븐나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얼마 싸게 사신 거예요? 30달러 더 저렴하게 해주셔가지고, 여기 저번에도 조금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아, 벌써 문 닫는 데가 생긴다니까, 문 닫. 잘 왔네요, 시간대가. 우리 그 셀 살려고 했는데, 문 닫았어. 문 닫고 갔어. 아까 저거 살려고 하신 거 아니었어? 문 닫고 갔어. 알지, 문 닫으니까 더 갖고 싶었어. 아. 평일은 좀 더 일찍 닫는 것 같으니까 혹시나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내려가서 아까 그 메카 프리저 하나 사야겠다. 아까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 번호를 찍어놔야겠네. 640. 더 싼 걸 본 것 같아. 더 비싸죠. 제일 비싼데? 제일 비싼 걸로 고르셨어.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 이걸 하나 살까? 비중고품인가? 뭐라고 써 있는 거지? Excuse me? Is this used? No, it's brand new. So. 아, 오케이. 그럼 this one. 오케이. 그래도 오늘 못 볼 뻔했는데 홍콩 첫날 일정이 조금 빨리 끝나서 시내까지 나와서 이렇게 좀 뭘 샀네요. 근데 100% 아니고 90% 이유는 뭐야? 데브라다, 데브라. 저거 사야 되겠다. 이거는 사야 되겠다. 7만원이면 이 데브라는 괜찮은 것 같고요. 69,000원이네? 저게 7만원이죠. 1,000원 더 싸네, 이게. 그러면 아... 패스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아... 가자, 이제. 볼 만큼 봤다. 지치셨어요? 어. 왜 안 가시는 거예요? 왜? 가야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너무 좋죠, 여러분. 2층 버스가 이렇게 다니는 이곳이 바로 홍콩입니다. 레고부터 좀 작은 피규어, 뭐 큰 것들까지도 다양하게 좀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번쯤 오시는 건 추천드리고요. 몽콕역에서 걸어서 한 4, 5분이에요. 75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슬슬 걸어오시면서 신호센터도 한번 들르셔가지고 핫토이 한번 보고 오시고 조금 더 가서 CTMA까지 보시는 것까지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인스포인트에서 또 포인트. 가게마다 가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아까 바쿠리오 산 거 보셨죠? 발품을 많이 파실수록 저렴하게 득템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쌌던 가게가 어딘지는 기억을 해두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난 오늘 득템했지? 아니, 주세요. 고맙습니다. 야, 이거 버스 탈 수 있나, 이거 갖고? 여기, 우와. 여기 가보자. 여기는 그때 왔을 땐 없었던 데인데 새로 생겼네요. 와. 캐리어만 크거나 하면은 이런 거 가져가면 좋겠다. 옥스포드가 여기까지 진출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새로운 곳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뭐 1층으로 복도처럼 돼 있긴 하지만은 신호센터 1층에 또 이렇게 피규어 샵이 있어요.